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지금 송파구의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관련해서 청약을 해도 되냐라고 물어오셨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조건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분양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뭐 지도에서 보시면 문정역에서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라는 점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만약에 청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단지 규모는 1265세대예요. 그 중에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296세대거든요. 그 여기가 원래는 이제 문정 136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분양 296세대 빼면 이제 다 조합원 분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평형 구성을 보면 전용 4구에서 8세까지 있는데 사실 이제 조합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형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는 좀 층수가 낮거나 뭐 평형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같은 경우에도 전용 8세형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에는 전용 4구부터 7세까지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은 2023년 8월 중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왔고요. 입주 예정 시기는 24년 6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라는 이름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현대 엔지니어링과 DL ENC가 이제 컨소로 진행을 하고 한 곳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분양가가 나왔어요. 분양가가 얼마냐면은 이제 평당 3,582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사실 이 분양가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거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얼마 전에 이제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데 분양을 했었거든요. 거기 이제 평당 분양가가 얼마냐면 동대문구 이문동임에도 불구하고 3,280만 원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물론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문 아이파크자이라고 분양 예정되어 있는 단지가 있어요. 이문 3구역 재개발한 곳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이 너무 잘 되니까 평당 분양가를 뭐 3,400에서 3,50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사실 송파구라는 입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평당 3,582만 원이라는 분양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변 시세랑 비교해 보셨을 때도 상당히 이제 그 안전마진이 클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분양가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그 같은 단지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어쨌든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에 관련된 시세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입주권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 프리미엄이 6억에서 8억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평당 뭐 그 시세로 치면 한 4,9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랑 비교했을 때 거의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일반 분양 받으셨을 때 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 단지랑 비교하더라도 주변에는 이제 다 구축이잖아요. 그래서 문정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대단지고 평형 구성도 뭐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2004년도에 입주한 단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그 평당 시세가 한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같은 경우에 평당 지금 분양가가 3,500만 원대니까 거의 500만 원 정도는 또 이제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좀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또 주변에 있는 문정시형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다 지어진 후에도 단지 규모라던가 평형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면에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보다도 훨씬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당 이제 그 거래가 한 4천만 원대 중반 정도로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 고려하면은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분양가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반 분양 세대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8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전용 4구가 177세대 좀 작은 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전용 5구 같은 경우가 58세대, 전용 7사가 이제 51세대 분양이 된다, 일반 분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청약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제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여기 전매 제한이 걸려 있죠. 그래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동안 이제 전매 못 하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3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그 이전 등기 완료시까지 이제 전매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있죠. 직접 들어가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전세금으로 이제 마련해서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겠죠. 그래서 실거주 의무는 사실 이게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하게 책정됐느냐에 따라서 2년에서 5년까지 이제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은 지금 폐지하기로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될 걸로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재당첨 제한을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여기 운 좋게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됐다. 근데 이제 자금을 마련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이제 또 청약 당첨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명확하게 세워서 청약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는데, 일단 1순위 청약 자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측 기준 금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금액을 잘 보셔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에 이 예측 기준 금액을 통장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거 5년 안에 이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이거는 이제 우리 세대원 중에 청약에 당첨됐던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5년간에. 그리고 이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지만 그 주택수를 기산을 할 때는 전체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사실 가점제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가점이 높을수록 이제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천제 노리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면적별로 물량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기가 있는 평형일수록 가점제 물량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제가 40%고 추첨제가 60%거든요. 근데 60에서 이제 85제곱미터 사이다라고 했을 때 가점제가 70%, 추첨제가 30%예요. 그리고 85제곱미터 넘으면 가점제가 80%, 추첨제가 20%이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분들이 청약에 이제 당첨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내가 가점이 좀 높지 않아서 좀 청약 당첨될 확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지만 비규제 지역 청약을 좀 노려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도 좀 완화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1순위 청약 자격도 이 투기과열 지구에 비해서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추첨제 물량이 85제곱미터 넘는 경우에는 100%이기 때문에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도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청약 당첨될 확률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서 뭐 이런 요건들을 갖춰서 청약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